한단 정도를 하시면 되겠어요. 한단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썸바디의 그러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빈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공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메꿔지면서 우리가 꽃다발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풍성한 꽉 줄기와 줄기가 다 이렇게 모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녹색이 많이 보이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꽃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물올림 이런 것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보는 사람이 좀 지리해 보이니까는 녹색을 좀 많이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녹색 부분이 많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물리적 역할도 하면서 또 우리가 심미적으로 볼 때도 이 선이 들어간 선이 서로 안에 들어간 이끼시하고 교차가 돼가지고서는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사이에. 지금 이끼시아의 선 처리는 될수 있으면 안으로 모으지 마시고 약간 이제 바깥으로 자유스럽게 흩어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이끼시아를 약간 병렬형으로 꼽으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이 아래 플로리폼과 화기의 면하고 윗면하고 윗면이 조금 넓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꽂는 면이 풍성하게 보이면서도 또 뭐랄까 자유, 그러니까 꽃이 꽃그 형태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위로 약간 올라갈 수 있도록. 풍성하게 꽂으시고요. 이끼시아만 그냥 처리했을 때 하고 또 지금 썸바디 줄기를 넣었기 때문에 보다 뭐랄까. 밑이 안정적이면서도 이 이끼시아가 이렇게 불안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끼시아를 위쪽으로 이렇게 다발로 묶을 때, 탁 꽂을 때 꽂아가지고 한쪽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지 않거나 또한 고정시켜 놓고 이제 아랫부분에 다른 꽃을 이렇게 빽빽히 꽂아 놓지 않으면 약간은 뭐랄까 선적인 라인 플라워적인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 보이는데 이렇게 꽂으면 훨씬 안정적이고 또이 부분이 좀 깔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프리움을 이쪽에 부분에 이렇게 조금만 살짝 이 아래 이제 플로럴폼 부분이 약간 지저분해 보이니까는 그 부분만 이렇게 가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나오게 하지 마시고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좀 뭐랄까 정돈돼 보일 수 있도록 군집 형태를 이루면서도 약간 이제 정돈돼서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서 이제 이건 도라지꽃이죠. 그래서 도라지꽃을 이렇게 가지를 나눠서 이 부프리움 사이에서 그리고 썸바디 고선 사이에서 이렇게 살짝만 보일 수 있도록 조금 낮은 듯하게 또 한쪽은 낮은 듯하게 한쪽은 좀 높은 듯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높은 듯하게 해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조금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뒷부분
너무 부프리움을 높이 꽂아주지 마세요. 낮게 요 사이에 줄기 요 사이에서 가지런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그리고 아주 낮게 해서 가지런하게 부프리움이 줄기가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처리하시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깥으로 많이 나오지 않게 군집 형태로 이렇게 해서 가지런히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네, 도라지 꽃은 이렇게 이제 위쪽에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만 색감적인 어떤 그런 강조를 주기 위해서 조금만 위에 아래 아랫부분은 연결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랫부분은 우리가 프로랄폼에다가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아랫부분을 그냥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서는 이렇게 아랫부분에 이렇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살짝 메꿨는데 이 화기를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 부분 너무 강조를 하지 말아주세요. 이쪽 부분에 시원한 녹색과 이끼시아의 이 주홍빛 빛이 살짝살짝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썬바디 이렇게 잘라서 한 거였기 때문에 썬바디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썬바디를 아래 낮게 조금만 꽂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뭘 갖고 한 것과 그냥 남은 거 가지고 그냥 처리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약간 꽃다발 형태로 이제 한다 그랬으니까 이 라피아거든요. 라피아인데 이거는 이제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라피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염색해 놓은 게 요즘에 이제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요 라피아를 이 둘레 한네어 4배 정도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묶을 거에, 4배 정도 이제 하셔가지고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셔서, 이렇게 아래 위에 뒤에서 이제 이렇게 앞부분으로 해서 너무 꼭 묶지 마시고요. 아까 썬바디하고 썬바디의 그 줄기 부분하고 이끼시아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이흰 부분이 이렇게 살짝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너무 가운데로 하시지 마시고요. 약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치게 그리고 너무 꼭 묶지 말아주세요. 너무 꼭 묶지 마요. 이미 다 고정이 된 상태에 장식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장식적인 의미로 너무 꼭 묶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처리를 리본으로도 하시지 마세요. 그냥 볼을 만드시지 마시고 그냥 이 리본 처리를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이 특별한 볼을 만들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두껍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껍게 해도 되니까 이 겹을 지금 네겹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다섯, 여섯 겹 정도 해도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꽃으로서 어떤 색감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때로는 이렇게 다른 어떤 재질, 이것도 이제 라피아트 식물성 재질이거든요. 이제 그 재질을 이제 염색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끼기에도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이 보라의 색감을 조금 더 강조해 줌으로써 이끼시아의 그러한 색상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원하게 청량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처리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 놓으시면 이제 앞이나 뒤에나 이제 어느 부분에 놔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우리가 그냥 저거 들었다가 그냥 이렇게 꽃다발로 선사를 누구에게 주어도 굉장히 기분 좋게 여름철에 시원한 느낌으로 받을 수 있겠다. 아니면 그냥 누구한테 이런 꽃다발을 받았는데 그냥 집에 아니면은 우리가 꽃을 놓고자 하는 그러한 장소에 자연스럽게 그대로 처리하는 방법인데 뭐 다른 이제 뭐 유리화기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어떤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쓰는 프로랄 폼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이제 소재를 선택하는 거나 이제 이런 다른 소재들은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될수 있으면 계절 소재를 이용을 해서 색감을 너무 많은 것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한두 가지 고기에 약간의 연계색을 넣어가지고서는 시원한
여름철 꽃을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그런 색감을 쭉어좀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여름철은 무엇보다도 시각적으로 계절적인 것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도 꽃을 꽂을 때 꽂는 사람은 이렇게 참고를 하고 염두에 두고서는 작품을 구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